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늦가을이 오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올 시즌이 됐는데요. 이쯤 되면은 낙엽을 풀어내기 위해서거나 혹은 겨울이면 제설 작업을 위해서 대포 송풍기들을 많이들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정말 괜찮은 스펙에 가격까지 저렴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또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고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봐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모델은 JDP-18P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요.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몸체 베어툴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송풍기 본체 하나, 그리고 앞에 송풍기 본체 추가 노즐이 하나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어깨끈이 달려있어서 사용하실 때 어깨에 장착을 하고 무게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이 큰 노즐을 이 송풍기 헤드 쪽으로 장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이랑 위쪽에 플라스틱인데 큰 플라스틱이 하늘 향하도록 해서 삽입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홈에 맞게끔 자 이렇게 밀어 주신 다음에 볼트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2개는 여분으로 있는 거고 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육각으로 되어 있는 곳에 너트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볼트를 넣어서 드라이버로 조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똑같이 반대쪽에 너트를 끼우신 상태에서 볼트를 꼽아서 돌려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어깨끈은 보시면 여기 지금 앞쪽에도 홈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홈이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내가 어깨에 걸고 무게를 좀 줄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고 사용하다 보면은 또 무겁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깨에 무게를 분산시킨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고 어깨끈 길이를 조절하셔서 내 체형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면 되고 이 앞에 지금 추가 노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이 나 있는데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깊숙이 넣을 수도 있고 좀 덜 깊숙이 넣을 수도 있는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고 강하게 불어내기 위했을 때는 노즐을 끼우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빼서 쓰시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꽂게 되면은 허리를 숙여야 될 일이 조금 더 적어지다 보니까 땅바닥에 있는 낙엽이나 눈들을 불어낼 때는 끼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 노즐을 장착했을 때 기준 총장이 90cm고요. 그리고 이 노즐 길이만 60cm입니다. 60cm. 그리고 무게는 지금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기준 2.6kg고요. 기본 베이스는 마키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께서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주피터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뽑아서 장착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배터리 변환 젠더를 구매하셔서 장착하시게 된다면 디월트 미러키 보쉬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께서도 사용이 가능한 타입이니까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지금 주피터 대포 송풍기 같은 경우 스펙이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스펙이 일단 이렇게 18V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포 송풍기들의 보통의 스펙이 바람이 나가는 속도가 150에서 보통 한 160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160km/h. 근데 지금 주피터 제품이 이번에 194km/h로 나왔다고 해서 너무 높은 스펙으로 나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지금 마키다 DUB184, 그 다음에 미러키 M18FBL, 디월트 DCMBL562 모델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대충 각 제품별 금액과 스펙을 한번 보시면 주피터가 지금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몸체 베어틀 기준 8만원 중반대, 그리고 풍속은 194km/h. 그 다음 미러키 같은 경우 베어툴 기준 135,000원, 그리고 풍속은 193km/h. 디워트 같은 경우는 베어툴 기준 150,000원, 그리고 풍속은 200km/h. 마키다 같은 경우는 지금 베어툴 기준 160,000원 정도고 풍속은 187km/h입니다. 일단 지금 금액은 마키다 제품이 가장 비쌌고요. 그리고 스펙은 디월트가 200km/h로 가장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낙엽도 한번 불어보고 공을 하늘로 위로 띄워서 얼마만큼 높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똑같이 5.0A 배터리를 완충된 걸 장착했을 때 연속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낙엽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낙엽을 불어낼 때 낙엽이 날아가는 정도라든가 몇 초 만에 이 공간 안에 있는 낙엽을 불어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러키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단수가
토끼랑 거북이가 있어서 지금 토끼로 해놨습니다. 토끼로 똑같이 여기서 불어냈을 때 몇 초 만에 불어내지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요렇게 지금 미러키가 날아갔을 때 걸린 시간을 기억해 두시고 다시 제가 낙엽을 모아가지고 다음 모델로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야, 이게 풀어내는 것보다 모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DCMBL 562 모델로도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자, 디월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트리거를 당기신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디월트가 체감상 미러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불어낸 것 같은 느낌인데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또 좀 모아가지고 다음 모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피터 제품이고 주피터 제품도 트리거가 당겨지면 위에 지금 이 레바를 올리시면 고정입니다. 자, 바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미러키보단 조금 빠르거나 비슷한 느낌? 요 정도로 느낌이 왔는데 일단 화면상으로 시간이 지금 띄워졌을 거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다시 또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마키다 DUB184 모델도 제가 바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마키다 같은 경우도 트리거를 당겨서 위에 레바를 고정시킬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막히다가 좀, 아, 제일 약한 것 같다, 이거. 자, 맡기다가 체감상으로는 가장 느렸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주피터 제품이 미러키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느낌, 디올트보다는 좀 약했는 느낌, 맡기다보다는 조금 더 빨랐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하늘로 공을 띄워서 얼마만큼 높게 올라가는지와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얼마만큼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거의 한 봉지를 다 썼는데 수평 수직으로 정확하게 90도로 만들어놨고요. 여기에 공을 띄워서 얼마만큼 높게 올라가는지와 동시에 전부 다 지금 5.0A 완충된 배터리를 장착해놨기 때문에 연속 사용 시간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한번 작동을 시켜서 공을 띄워보겠습니다. 공 높이는 기다가 거의 제일 높고 나머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 미러키가 배터리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미러키가 끝. 미러키가 지금 9분 40초, 미러키 지금 9분 40초에 끝났습니다. 막기다, 막기다. 10분 50초, 10분 50초, 막기다 아웃. 디월트 아웃, 디월트 아웃. 디월트 12분 45초. 12분 57초. 자, 주피터 12분 57초에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바람을 하늘 위로 쌓아 올랐을 때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러키가 바람의 풍량이 조금 불규칙적이라는 게 많이 와닿았어요. 미러키 처음에 높게 올라갔다가 또 낮아졌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주피터가 가장 일정하게 바람이 나갔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높게 올린 친구는 맞기다 DUV184, 그리고 나머지 제품은 거의 높이가 계속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리고 공을 하늘로 높이 올렸을 때 이 정도의 결과값이 나왔는 거를 참고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피터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대포 송풍기를 직접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낙엽을 풀어냈을 때도 가장 빠른 속도로 풀어내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공을 하늘 위로 띄웠을 때도 높이는 지금 맡기다가 가장 높이 올라갔었지만 연속 사용 시간이 길었던 부분, 근데 지금 타 브랜드 제품 대비 금액은 반값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걸 감안한다면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속 사용 시간이 대부분 뭐 9분 후반대부터 12분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에이 저거밖에 못 써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밖에서 넓은 반경에 낙엽을 다 불어내는 데까지 걸렸는 시간이 20초가 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가장 강력한 바람이 나가는 세기로 10분이 넘게 동안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용시간을 조금 올리고 싶다면 디월트 같은 경우는 60V 맥스에 3.0A, 그러니까 18V에 9.0A 배터리를 꽂으셔도 되고, 미러키는 뭐 12A, 맡기다도 지금 6A, 그리고 주피터도 맡기다 6A를 꽂으시면 사용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4가지 제품을 써보면서 성능이나 스펙은 정말 괜찮다라는 걸 와닿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맡기다나 미러키 디월트에 비해서 소음이 조금 셌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면, 자, 이 정도. 맡기다는 이 정도. 자, 미러키도, 디월트도, 자, 이 정도. 그래서 지금 맡기다가 가장 조용한 것 같고, 그 다음 디월트, 그 다음 미러키, 주피터가 소음은 가장 컸습니다. 소음. 그래서 혹시나 사용하실 때 소음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피터 대포 송풍기, 그리고 주피터 6.0 배터리, 그리고 주피터 충전기 이렇게 세트로 5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점 추워집니다. 항상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